그러면 필요한 그 운동 시작 시기와 네. 주의점들이 있는데 네.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그래서 일단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영? 네, 종목 중에 수영은 네. 한 3세 정도 이후부터 시작하시는 게 네. 좋고요. 네. 보통 이제 물을 또 다루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중이염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네,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수영을 제일 먼저 배우는군요. 네, 그렇죠. 수영은 또 키 크는데도 또 도움되고 네. 키도 커요.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양수에서. 네, 양수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수영을 또 해주시면 좋고 예. 그다음 이제 발레 같은 경우는 6세 이후, 6세 이후에 아. 그러니까 몸의 골격이 좀 너무 이렇게 변화되지 않게 조금 더 큰 이후, 6세 이후부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. 보통 이렇게 발레를 할 때 조금 골격이 틀어지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동작을 취하거나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 3, 4세 이후부터 예, 시작을 하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이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뭐 손이나 발 이런 걸 차기 때문에 좀 폭력적이거나 네.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태권도 정신을 잘 알려줘야겠죠. 그렇죠. 예, 태권도를 통해서는 어떤 예의나 그 예의범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또 배울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네, 네. 도움 되실 것 같고 네. 그리고 이제 차트에 보면 뭐 축구나 아니면 뭐 구기 종목 이런 것들은 사실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로 시작해 주셔도 공원에서 아빠랑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. 그렇죠. 네, 크게 부담이 없고 사실 이런 공 둥근 거를 잘 다루면 운동 감각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돼요. 예. 네, 그래서 이 공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특히나 뭐 좀 넘어지지 않도록 정 걱정된다 싶으면 이렇게 뭐 보호 장구 같은 거 네. 그런 거 간단히 해놓고 하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.